좀 숨 좀 쉬고 도배 준비를 하는 동안에 그 이제 사계도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병, 임 이런 조합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죠? 이걸 감위상형 이런 식으로 했다고. 감위상형. 그죠? 혹시 안 들어봤다고? 들어봤을 거 아니라고. 공부 그렇게 안 했나 봐. 옛날에 그래서 한 15년 전에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 상을 상상을 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임수를 호수로 보는 거야. 호수. 병화는 태양이야. 그래서 강에 이제 그 빛 강 이 호수가 태양빛을 받아서 빛난다 이런 식이야. 그럼 뭐 도세 주옥이다 그러면 신금은 가을에 있잖니. 그리고 임수는 겨울에 있고 이 신금이라는 것을 보석이라는 물상으로 본 거지. 보석을 임수 호 아까 말한 호수니 물에 집어넣었더니 반짝반짝 주옥처럼 빛난다 얘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했던 거야. 그럼 뭘 본 거지? 다 물상을 본 거야. 명칭을 명사로 본 거지. 명사로. 그치? 우리가 추구하는 에너지 파동으로 본 게 아니라고. 맞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지. 사주를 물상으로 풀려다 피똥 싸. 그냥 뭐 한 100개 중에서 두세 개는 물상으로 그냥 그럴싸하게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안 돼. 해봐서 알잖아. 그거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강위상용 이러니까 그러면 병 입만 만나면 되게 좋은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아니 세상에 정인계로 세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병화도 좋고 임수도 좋니? 말이 안 되잖아. 병화 입장에서 임수는 평관이라며. 그런데 이게 이게 천간 조합으로 강의상형이라고 해버린 거야. 그럼 십신으로 보면 병임 충이잖아. 충. 그치? 그럼 이거 평관인데 그럼 뭐가 나쁘지? 평관은? 병화라는 빛을 임수가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그럼 뭐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거야. 여기에 병신 합을 하는데 임수가 있으면 나쁜 이유가 뭔데? 병화라는 빛을 신금이 잡은 다음에 임수로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 병화가 철저히 뭐가 사라져? 빛이 사라지는 거야.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다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거는 에너지 파동으로 본 거야. 근데 지금 말한 대로 강의상형은 그런 식인데 조금만 비틀어 보면 엉터리라는 게 되는 거야. 왜? 이거 십신으로 하면 평관이라며. 빛을 평관이니까는 병화가 못 견디는 거라 힘든 거라며. 예를 들어서 간지로 병신인데 임수가 뜨는 순간에 병화가 맛이 간다고 그랬잖아. 마찬가지 개념들이요. 근데 물상을 어떻게 강의상형이 되냐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병화도 좋고 임수도 좋고 이런 거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정화가 갑을 보는 것과 갑이 정화를 보는 건 전혀 틀린 문제야. 예를 들어서 신하고 갑이 볼 때도 천간의 신금 갑이 볼 때도 갑 입장에서는 신금이 좋아 나빠 싫어. 신금 입장에서는 갑이 미친 듯 좋아. 마찬가지로 정갑도 정화는 갑이 미친 듯 좋지만 갑은 정화가 별로야. 그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럼 뭐지? 적어도 두 글자 간에는 정확하게 호불호가 갈리는 거야. 이걸 따지지 않으면 뭘 이해를 못하냐면 시간 방향 개념을 이해를 못해. 그렇잖아.
갑이 정화로 가는지, 정화가 갑으로 가는지, 임수가 병으로 가는지, 병화가 임수로, 신이 갑으로, 갑이 신으로 가는지, 그걸 시간 방향을 이해를 못하면 무슨 재주로 통변을 할 수가 있냐고. 그 갑, 신군 입장에서야 갑 보면은 갑을 가지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경금 입장에서 갑을 보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갑 입장에서는 피곤하지. 저렇게 보세요. 이용만 당하는데. 이용만 당하는 대상들어 둘이 만나면 강의상용이요. 이런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지. 그리고 이제 항상 생각할 때, 책에 가능한 그런 표현을 많이, 그런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사계도에서 겨울에 임갑기가 있어. 그리고 임갑병 삼자조합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갑이 예를 들어서 병화를 봤다 쳐. 이거를 막 바꿔보는 거야. 갑을 밑으로 내리면 병인이 되잖아. 그지? 맞아? 그리고 또 지지로 다 바꾸면 인사가 되는 거고. 이래가지고 막 이게 떡주무르듯이 갖고 놀아봐야 된다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삼자조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기준은 뭐다? 사계도다. 물론 십궁도, 시궁도 이런 거 다 참고해서 더 주도 면밀하게 살피면 좋지.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적어도 사계도 정도 가지고 그 천간에 두 글자가 조합할 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거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라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준. 그게 뭐냐면 사계도야. 예를 들어서 뭐, 또 여기에 뭐 을이 있다 쳐. 을이 있는데 여기에 경이 있다. 여름에 경이 있어. 그럼 아, 을하고 경하고는 봄, 여름에 시공간이 동일한 곳에서 양기를 발산하는 곳에서 둘이 함께하는 조합이네.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라고. 그래야 좋은지 나쁜지, 봄, 여름에 이게 열매를 확장하는 건지, 열매를 수확하는 건지, 죽으러 가는 건지 있어야 될 거 아니라고. 그치? 그냥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병임이 만나면 강의상향이나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아무런 기준이 없잖아, 기준이. 저게 뭐에 대한 기준이라는 설명이 없으면 의미 없는 아주 맹꽁이 같은 짓만 하는 거지. 항상 기준을 생각해야 되고, 이제 그거에 확장되면, 아, 을계, 무병경, 정신이, 뭐, 임갑기, 임갑병, 이제 확장을 해야 돼. 그거를 책 한 권은 안 될 것 같고, 계리그 써놨던 막 1200페이지를 하라고. 이제는 페이지 수까지 정해줘요. 이제 아예 페이지를 딱 정해주더만, 이제. 겔 선생이. 그래서 지금 60페이지 하고 있어. 1200 중에 60이 몇 퍼센트 한 거야? 5% 했네, 5%. 이제 기억할 거는 자꾸, 아, 예를 들어서 갑경충이다. 그러면 갑신. 간지로는 갑신이네. 지지로는 인신충이네. 자꾸 이런 짓을 해봐. 이상한 뻘짓을 해야 돼. 그래야 발전을 해. 그냥 갑경충이다. 그러면 그냥 갑경충만 하면 안 돼. 이걸 간지로도 바꿔보고, 지지로도 바꿔보고, 또 다시 뭐, 여기에 뭔가 정화도 붙여보고, 병화도 붙여보고, 막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여기에 뭐, 임수도 붙여보고. 근데 이제 엉터리들이 되게 많은 거지. 그 엉터리에 속으면 그 엉터리를 고치느라고 또 10년을 까먹어. 생각난 김에 이야기를 하자면. 그, 멋있는 사나이 어젠가 올렸잖아. 경호. 아니지. 걔 70명 살해한 애가 뭐지? 그 앞에, 그, 한번 봐봐. 그게 갑일간이야, 그지? 그리고 경 5년인가?
외국에 나왔어? 유튜브로 보신 거예요? 아니, 그냥 카페에 그 저기 살인하네. 70명 가복? 가복으로 갑진. 가복, 갑진. 이렇게 되면 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갑경충을 했을 때 편관이라는 강박관념에 속으면 반드시 갑은 경금에 맞아 죽는다고 착각을 해. 그렇잖아. 맞아 죽는데. 그리고 더더욱,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이런 구절을 오화라는 상관을 활용해서 편관을 제살하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고. 근데 그들이 뭐에 대해서 할 일이 없이, 아니 입을, 아니 그 이제 막혀버리냐면, 근데 왜 임신 대운에 살인을 그렇게 많이 저질렀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아, 그거는 원래 사주 구조가 상관 제살인데 임수가 와서 상관을 못 쓰게 만들어서 살인 상생으로 바꿔서 그래요.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댄단 말이야? 그러면, 아니, 그러면 살인 상생은 나쁜 거예요? 그러면 사주 원국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또 이런다고. 그게 핑계거리가 무수히 많은 거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자, 상관으로 제사를 방해하는데 왜 70명을 죽이냐고. 왜냐? 상관으로 제사를 하고 있으니까 상관으로 관을 공격하겠다는 뜻이잖아, 이게 상관으로. 그래야 범죄를 저질러야 되지. 맞잖아. 그런데 임수는 상관을 통제해버리잖아. 그러면 상관으로 편관을 공격하는 행위가 누구로 떨어지는 거야? 누구로 떨어지니까 상관 제살이 안 되니까 상관의 거친 맛이 사라져야 맞는 거라고. 또 임수로 편관을 다스리니 경금 임수 갑으로 살인 상생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 오히려 굉장히 그 성장이 이 사바사바 부드러워지는 거라고. 맞잖아. 불같은 오화의 성정을 통제했으니까, 맞지? 근데 왜 임신 16세부터 들어오는 임대운에 그냥 여자를 건든 애들, 자기 동거녀를 깽들이 괴롭혀가고 죽여버리니까 쫓아가서 17명을, 그때 나이가 17이 이렇게밖에 안 돼. 가서 17명을 죽여버려. 람보야, 람보. 그 람보 기질이 어디 있냐, 이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편관의 근원적인 의미를 오해하면, 갑목은 경금에 두들겨 맞기 때문에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아니야. 편관은 나를 거칠게 만들어. 오히려 깡패로 만든다니까? 이게 무언가 밖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그러면 그걸 자기도 모르게 방어해야 된다는 하게 되거든. 방어한다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거칠어지는 거야. 근데 그 거칠어지는 게 물론 예를 들어서 인내심으로 전문가가 되는 이게 조각하는 거지, 조각. 그지? 편관으로 조각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야. 왜냐면 계속 갈고 닦거든. 갈고 닦으면서 또 닦고 또 닦고 맨뭘 그리 닦아야 되는지 닦아댄다고. 근데 나쁘게 쓰면 이 편관이라는 흉폭한 놈이 나를 죽일 거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그거를 방어하려고 한다고. 그럼 방어하는 거는 편관이 방어하는 게 아니야. 편관이 왜 방어해? 편관은 공격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방어하는 거는 누가냐면 갑이 하는 거고, 갑이 어떻게 하는 거를 냐고 하면 식상 제살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식상 제살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갑이
저런 구조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경금이 나를 괴롭힌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고. 그래서 경금을 하고 맞짱을 뜨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자기도 모르게 성정이 굉장히 거칠어져. 그게 말이 안 돼.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뭐 상관제살, 살인상생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하필 임수냐? 에너지 파동으로 보지 않으면 이거 이해 못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경금이 오화의 자극 받고 있다가 임수를 보는 순간 총알처럼 튀어나가는데 갑이 바로 옆에 있어. 갑이 바로 있으니까 경금은 갑을 친다고. 갑을 치는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갑은 경금이 나를 괴롭힌다는 이 강박관념에서 못 벗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방어를 하기 시작하고 방어하는 행동들이 그게 막 살인하는 거야. 그럼 저런 걸 이해하려면 굉장히 쉽지 않아. 저게 왜 저렇지? 이래도 설명이 안 되고 저래도 설명이 안 돼. 십신으로는. 되나? 혹시 뭐 저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저 심리 상태를? 왜 얘는 한 명도 아니고 17명을 가서 쓸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어디 있냐고? 수기가 사주에 없으니까 군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검경, 군발이. 특수조직.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얘는 그런 게 강. 소위 말하는 강계의 상이 있는 거지. 그럼 이제 그것이 갑경으로 있을 때는 아 강계의 상? 아 이제 평관? 평관은 뭐라고 그랬어? 스트레스, 관절구설, 뭐 외도 들통, 뭐 직업변화, 육체손상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맞지? 근데 간지로 바꾸면 갑신이 되는 거야. 갑신이. 그치? 그럼 갑신에서 뭘 느껴야 되냐면 방금 말한 대로 뭔가를 두들겨 고치려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식궁도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지. 갑은 출발이고 경은 갑목의 출발을 충으로 방해해버리고 그지?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기토에서 시작돼 갑기로 하강시킨 다음에 경금으로 충해서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 그지? 맞죠? 그런데 간지로 바꾸면 갑신이요. 갑신에 어울리는 갑신에 숨겨진 그 성정이 뭐냐 이거지. 법조계도 있고 깡패도 있는 거야. 갑신에서 법조계가 많이 나오는 이유야. 주위에 혹시 갑신 있는 사람 없어요? 깡패만 있나? 그러니까 갑신에는 깡패 아니면 법조계 둘, 이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내가 세상을 다스릴 거야. 아니, 고칠 거야지, 고칠 거야. 그지? 경금이 갑목을, 출발하는 갑목을, 원래 시작점을 고쳐버릴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그거를 이제 확장해보면 법조계가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글자, 세 글자를 계속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어려워요? 저럴 때는 선생님, 경금 입장에서는 임수가 왔을 때 그렇지만은 갑목 입장에서는 갑목의 행동을 임수가 옴으로 해서 그 실행할 더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건가요? 해석 좀 해줘 봐. 뭐 어떻게? 있으면 어떻게? 아니 경금 같은 임수가 그런 작용을 하지만 갑목 입장에서 임수가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뻗어버려. 그래서 내 이론 하다가 뻗어버린다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십신생거로 보면 뻗어버린다니까. 이해를 못하고. 켜진겨? 좀 해주시오. 다시, 자, 보자고. 이거 십신생거로 보면 절대 이해 못해요. 충돌해, 충돌해. 그,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모순이 있어 보이고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막상 임상을 해보면 그게 맞아. 문제는. 근데 이제 임상을 안 하니까 몰라. 여기 임상하는 사람 한 명도 없네. 누가 있어? 예를 들어서 맨날 십신생극으로 보면 갑이, 아니 경금이 갑을 충하면
갑이 많이 다쳐 이런 개념이고 여기에 임수가 오면 경금이 임수를 보고 갑목을 충하는데 임수가 갑목을 생해서 갑목은 문제가 없어 이 질문 이거요? 이 개념이요? 식신으로 공부한 건 아닌데 네. 임수가 네. 이제 갑목할 땐 좋잖아요 선생님. 그렇지 좋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생극으로 보지 않아도 사계들 기준으로 임수가 겨울에 있고 갑목도 겨울에 있으니 초로는 좋은 관계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한 이론도 사주 구조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뜻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지금 갑경이 충을 하고 있고 지지의 오 두 개가 더더욱 뜨겁게 경금을 자극할 때 오오 두 개는 경금을 통제하기 때문에 경금이 어떻게 난동을 부리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경금의 지도자는 병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까 원국에서 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반발심이 없어 하지만 임수가 오면 경금이 임수를 향해서 총알처럼 튀어나갈 때 그게 1번 동작이야 2번 동작은 그 탄성의 힘으로 갑을 경금이 갑목을 충해버린다고 자 그런데 만약에 경금이 지금 경호월 갑진 일이라고가 아니라 갑진 시고 임신 1이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임신 대운이 왔어. 임신 1인데 임신 대운이 왔어. 그럼 어떻게 되지? 저건 한 명도 못 죽여. 한 명도 못 죽인다니까? 왜? 이미 원국에 지금 말한 대로 경금이 임수에 가고 임수가 갑으로 가고 라는 구조가 이미 정해진 거야. 정해졌잖아. 그렇게 하라고. 근데 다시 봐. 임신을 뺐어. 그리고 갑진이 있어. 근데 임신이 왔어. 이게 어떻게 동일하냐고. 근데 겉으로 보면 동일한 거야. 왜냐? 원국에 임신이 있는 것이나 대운에서 임신이 온 것이나 구조는 똑같잖아. 똑같잖아. 하지만 저거는 사주 원국이라는 정해진 틀을 이해를 못해서 저런 생각하는 거야. 사주 원국에는 이미 갑경 충화라고 정해져 있는 거라니까. 임신이 있으면 경, 임, 갑으로 흘러가라고 정해져 있는 거라니까. 전혀 틀리지. 원국에서는 무조건 갑경 충화래. 무조건 갑경 충하게 돼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 탄성이 언제 더 강해져? 화기가 올 때 강해지는 게 아니야. 정 거꾸로 생각하는 거지. 화기가 와서 경금이 자극받아서 갑목을 때릴 때 충격하고 임수가 와서 경금이 갑목을 때릴 때 충격 중에서 어느 게 더 강하다고? 임수가 훨씬 강하다고. 그건 저걸 이해 못해.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맨날 살인상생만 따지는 사람들한테 저걸 무슨 재주로 이해를 해? 이해 못한다니까? 난 알아, 이해 못한다는 거. 지금 이해하는 척 하고 있지, 지금. 이해 못해. 내일 보면 또 똑같은 질문하면, 아, 살인상생 이러고 있을 텐데, 뭘. 아니, 늘 듣는데도, 오늘 또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감옥 입장에서 인수가 안 되면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생극에, 지금도, 그 굉장히 생극이라는 작용을, 생극이라는 그 작용을 버릴 수가 없어. 버리질 못해. 지금 여덟 글자 더하기 대세원 하면 열 글자, 열두 글자를 같이 똑똑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맨 따들잖아? 대원 세원 보지 말라고? 원국만 보라고? 원국에서는 이미 갑경충 하라고 정해져 있는 거야. 언제 하라는 거지?
경이라는 16에서 23세 사이에 갑경 통화라고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잖아. 안 죽이지. 그때는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일 수도 있지. 그 시기를 그냥 넘어가 버리면 또 괜찮은 거야. 당연하지. 딱 보는 순간에 저거 우연히 이렇게 이거 딱 보면서 아 이거 임수 들어오는 때 죽였겠구만. 그러고 딱 보니까 16세부터 임신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내용을 쫙 읽어봤어. 어 역시나. 그러면 그 글자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에? 에? 해석 좀 해줘, 해석. 예, 뭐. 저 운이 안 왔으면, 안 죽였을 거 아니야, 선생님. 그러면 그 사주에 갑경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의미로 그게 있는 거죠? 아. 질문이 참 어렵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갑경이 있으니까, 갑경은 이미, 오라는 두 글자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있어. 그래서 16세에서 23세 사이가 되면 얘가 성정이 거칠어지게 되어 있는 거야. 쟤는 어떤 식으로든 조폭처럼 그 시기에는 성정이 날카로워져 있어야 되래야. 근데 병화가 오잖아. 그냥 대충 동네에서 애들이랑 싸우고 그 정도야. 개수가 오잖아. 그러면 도끼를 한 명 정도 죽이는 거야. 근데 임수가 오잖아. 70명 쓸어버리는 거야. 분명하게 두 개는 동일한 물상을 발현시킬 인자를 갖고 있는 거야. 단지 그 강도가 모기 한 마리냐, 사람 한 명이냐, 사람 70명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야. 이미 쟤는 그 시기에 거칠어진 거라고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 온곡에. 저기서 어떻게 안 거칠어질 수 있지? 거칠었잖아. 몇 명 죽이고 싶어서 나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야? 응? 70이 부족해?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미 그렇게 딱 정해진 인자인데 그 정도가 1에서 100까지 중에서 내가 1을 할지 10을 할지 100을 할지는 운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야. 하지만 조폭 같은 행동을 조폭한테 삶을 살 거라는 거는 이미 원구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건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되게 거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느낄 수 있게 그냥 거칠게 하다가 그 대운이 와서 시그널을 준 거에 따라서 운에서 발현이 된 거네요. 그렇지. 네. 그럼 나도 월간에 신갑 이렇게 있으니까 16세는 이런 날라다녔다니까. 뭐 이렇게 책상 위로 올라다니면서 날라다녔어. 그 지금 내가 믿지 않는데 막 비웃는데 말이야. 그때 막 날라다녔다니까. 내가 그렇다고 무슨 더 이상 생각을 상상을 하지 마. 뭐 일곱 70명을 때렸다는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그냥 날라다녔을 뿐이야. 흑석동 몸부림처럼. 어떻게 보면 시공간을 잘못 만나가지고 사실은 저런 애들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군인 경찰을 하라는 거지. 왜냐면 이게 관계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상대를 지적하고 틀린 거를 고치겠다는 갑경충의 의미가 임신이라는 거를 만남으로써 어떤 식으로 발현됐냐면 잘못된 거를 고칠 거야. 어떤 잘못된 걸 고칠 거냐면 여자들을 건들고 괴롭히고 죽이고 이런 애들을 나는 도저히 못 보겠어. 여자 괴롭힌 애들만 쫓아다니면서 70명을 죽인 거야, 얘는.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가족을 살펴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여친을 강간하고 살인한 조폭갱 17명을 람보처럼 들어가 죽여버린 거야. 그대로 죽인 사람들이 다 저런 식이야. 여자 괴롭힌 사람들.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여자 괴롭히면 안 돼. 근데 남자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없다. 이거 다 여자야. 남자가, 아, 여기 남자라도 안 보여. 조금 해갖고 안 보였어. 그러니까 관계상이라는 개념이, 근데 이제 그 관계상을 잘못하면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을 계속 건들면서 고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피해의식, 피해를 주는 거야.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틀렸어. 넌 내가 맞으니까 이거 따라서 해야 돼. 계속 그런 식의 주장을 한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그렇지, 네가 법관이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만 좀 지적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옆집 총각이? 아, 그치, 그치. 아, 무조건. 감목이 경금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이 삐뚤어 보여. 바르게 안 보여. 이 오빠처럼 잘생긴 얼굴도 갑경충의 시기에 보잖아? 전혀 못생겨 보여. 그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여. 그게 더 문제다. 못생겨 보이는 게 차라리 낫네. 응? 못생겨 보이는 게 차라리 나. 안 보인 것보다, 여자로 보이는 것보다. 그냥 갑이 경금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세상이 그냥 발을, 그냥 그렇게 보여. 근데 경금이 들어오잖아? 자기도 모르게 이게 틀어져 보이는 거야. 틀어져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치려고 그래. 그런 것이 개수라는 게 균형을 유지하, 또 하나 뭐지? 정계충이라고 그랬잖아. 이런 글자들이 자꾸 뭔가를 고치려고 그런다고. 고쳐 막 이런다니까? 왜냐면 자기는 이 뭔가 꿀렁거리는 세상을 이렇게 평평하게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니까, 저런 글자들이 들어오면? 주로 저는 저를 괴롭히는. 그거 다행이네. 그 정도면 굉장히 얌전한 거지. 아니, 주로 그 주위를 괴롭힌 거 괴롭혔구만. 어디서 도망가려고 그래? 왜 피해가려고? 주로 주위 식구를 괴롭혀. 야, 이거 해야 돼. 야, 저거 해야 돼. 야, 저거 해야 돼. 미치고 환장, 식구들을 환장한다고. 그 왜 그러냐면 이야기했잖아. 식궁도에서 이 경금 46세가 되면 갑의 출발점을 딱 방해해야 되거든. 출발하지 못한다는 뜻은 뭐냐면 원래 그 갑의 존재를 부정해야 돼. 그럼 계속 머릿속에 부정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뭔가 틀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고치면서 바꾸려고 그래. 그게 평관의 작용 중에, 평관의 작용 중에 하나라는 거지. 고치다요, 고치다. 이 고치다를 잘못하면 이제 교도소 들어간다는 거지. 지금 이 사람도 고치는 행위를 적절히 했으면 되는데 70명 죽이는 걸로 고치는 거야. 평관이 그만큼 무서운 거라는 거지. 근데, 그렇지. 람보지. 근데 이 갑경충으로 이 상태에서는 절대 한 명도 못 죽여. 임수가 오니까 살인상상 해주니까 70명을 죽였어. 십신생극론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절대 이해를 못해. 이렇게 핑계를 대고 싶어도 저렇게 핑계를 대고 싶어도 결론적으로 핑계 댈 게 없어, 이 구조는. 이런 구조가 수두룩한 거야. 이렇게도 안 맞고 저렇게도 안 맞고 살인상대도 식신재살 상관재살도 안 맞고 뭐 신강력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방법이 없어. 네, 저런 게 경금이 강력한 화기에 속에 열을 팍 저장하고 스트레스 만땅인 상태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임수를 보는 순간 그게 풀어지는데, 이야기했잖아. 그 풀어지는 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팝콘에서 빵! 그 전자레인지에 집어넣는 팝콘 터지잖아. 그런 정도의 힘이라니까. 빵! 이렇게 터지는 거야. 또 해석해야 되네. 오늘은 다 주로 해석해야 되네. 그게 무조건 그렇게 볼 수가 없어. 다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이 구조는 임신이라는 때 임신, 신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수가 딱 들어옴으로써 갑경충이 가까워진 거지. 이 강도가 사정없이 세진 게 문제라는 거지. 임술이 오면서 병이 없어지거든요. 병신병은 없어지는 거니까. 경글자는 없어지는 거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나는 설명하는 거야. 이 구조를 설명한다니까?
저는 이제 재구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 안에 경금이 없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사라 경금이 없으면 당연히 사라지는 거지. 경금이 없으면 다시 사라지고 그때는 임수가 이제 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지금 경금이 없을 때는 이 갑경충의 상황이 아니야. 운에서만 갑경충이 발생하고 그건 끝나버린 거지. 그 지적질 하려는 성향이 그때 지나가 버린 거야. 그때 가면 지적질 하라고 해도 안 하지. 그 나를 봐. 그 신금일 때는 굉장히 막 날아다녔다니까. 근데 지금은 순댕이잖아. 딱 봐도 순했으니. 임수가 오니까. 아니, 천간의 신금. 신갑. 이것도 장난 아니요. 왜냐면 이게 인유거든. 인유 이거 더 무서운 거야. 인신충보다 더 무섭다니까, 인유가. 그냥 호랑이 닭 가지고 놀듯이 그냥 슬쩍 죽여버리니까, 상대를. 절대 직접 안 죽여. 갑경충은 그냥 저 람보처럼 가서 죽여버려. 인신충, 인유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야금야금 뒤에서 죽여버려. 조용히. 오히려 더 잔인해. 인신, 나는 있어서 다행이야. 인유가 훨씬 잔인해. 호랑이가 동물도 안 무서워하는데 닭뼈소를 무서워한대요. 오, 닭뼈소를? 그래가지고 인유. 아. 호랑이가 닭을 무서워한대요. 아니. 그래가지고 닭 뛰는 사람이 호랑이 뛰는 사람을 이렇게 잡는다고. 그런데 참 그렇게 관찰하는 애들도 참 대단한 애들아. 아니 근데 닭이 자꾸 호랑이한테 까불어. 왜냐면 친구들 애들 사주를 봐주다 보면은 닭 뛰 애들이 호랑이 뛰 아빠한테 저기 겁대가리 없이 막 되더라고. 그게 이게 저 신갑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16세에서 23세 사이에 갑한테 대드는 거야. 근데 그 당시 물어 사주를 생각할 때는 닭이 어떻게 감히 호랑이한테 하지만 닭이 이상하게. 그럼 이게 날아다니니까 네. 이렇게. 딱 이제. 닭하고 고양이 싸우면 닭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게 인유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장난 아닌 조합이야. 인신충보다 차라리 인신충이 아싸라지. 아싸래. 그냥 람보처럼 가가 다 죽여버려. 지저분하더라고요. 인유는 지저분해. 지저분하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지저분하잖아. 악강이한테 대드는 게 방식이 지저분해요. 그거 보면 유튜브 보잖아. 꼭 닭이 개 고양이 똥꼬를 찔러버려. 입으로. 그런 거 되게 많아. 방식이 지저분해요. 얘기 들어보면 아빠하고 아이하고 싸울 때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합리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지저분하면서도 불쾌해. 그게 왜 그 인유 사이에는 뭐라고 그랬지 이게? 이게 보이지 않는 육해 개념이라고 육해. 여기 합이 되게 있어요. 합도 있다니까 병신합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생각 외로 지저분한 관계지. 그러니까 지금 갑경충, 갑신, 인신, 인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면 임수가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상생인데 근데 왜 저렇지? 근데 분명하게 임갑은 사계도에 보면 그 겨울에 있고 둘이는 굉장히 조합이 좋은 건데 근데 지금 5월이야? 저렇게 긴장하고 있어? 금과 목이 긴장하고 있어? 화기에 열받아가지고 그때 임수가 오면 그냥 종알처럼 튀어나와서 오히려 죽여버리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경금이 갑을 죽이는 게 아니야. 갑이 경금의 공격을 막느라고 얘가 굉장한 살기를 갖는다는 거지. 깡패는 강해서 깡패가 되는 게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살벌한 기운을 방어하면서 용감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경찰이나 군대 가면 적군을 엄청 죽이는 거야. 왜냐면 목숨 걸어. 지는 이미 무슨 칼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느낀다니까 저런 사람들은. 그럼 지가 칼이 들어오니까 피해야 될 거 아니라고. 피하고 죽여야 될 거잖아. 근데 그런 저런 긴장감이 없는데 무슨 자주로 경찰하고 군인을 할 거야. 못해. 근데 이제 임수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자리인상생이 하면 이해를 못해, 이런 거는. 그러니까 십신으로 보지 말고 생각으로 보지 말라고 자꾸 하는 거야. 에너지 파동으로 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열심히 써서 한 11월 달이나 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배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벌써 43번이나 까먹었어요.